다음 여배우들을 보시고 바로 떠오르는 영화가 있으신가요? 모두 맞추셨다면 당신은 평균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어떤가요? 이번에도 모두 맞추셨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상당한 내공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상급 난이도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이 좋아요를 꾹 누르시는 동안 노출연기를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의외의 여배우 탑9.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고위는 이윤성입니다. 배우로서의 이력보다는 개그맨 김국진의 전처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이윤성은 스크린 데뷔작이었던 영화 아담이 눈 뜰 때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되며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최재성과 호흡을 맞췄는데요. 제작사 측은 이윤성에게 원작보다 훨씬 수위 높은 신을 요구했고 이윤성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개봉일이 반년가량 늦춰지는 사태까지 벌어졌을 만큼 신인이었던 이윤성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높은 수위의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촬영 거부 사태로 이윤성이 승기를 잡았던 것일까요? 속옷 착용 전후 사이즈에 큰 차이가 있었고 전신샷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체에서 얼굴로 올라가는 장면 역시 원테이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윤성 본인이 직접 연기한 거라고 보기에는 다소 찜찜함이 남을 수밖에 없는 영화인데요.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둬야 할 것 같습니다. 8위는 신소율입니다. 여전히 응답 8297의 모유정 캐릭터로 기억되고 있는 신소율은 전형적인 동안애모로 극중 깜찍하고 명랑한 역할로 디데이상의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드라마가 종영된 지 3개월 후 그녀가 출연했던 영화가 개봉하는데 그 영화가 바로 나의 PS 파트너입니다. 여주인공인 김아중의 농도 짙은 신을 기대할 만큼 순진한 관객은 전무했고 김아중을 대체할 섹시 컨셉의 여자 연기자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신소율이었던 겁니다. 영화 시작 초반부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열연을 펼쳤고 영화가 지루해지기 시작하던 30여 분 정도가 지날 때쯤 또 한 번 상반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혼신의 연기를 펼치는데요. 응답 81997로 인지도가 급상승하기 전 영화가 촬영됐던 터라 신소율 입장에서는 후회가 될 법한 영화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신소율은 이 영화를 현재까지도 자신의 인생작 중 하나로 꼽는다고 하는데 거짓말 탐지기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여주인공이었던 김아중은 영화 소재가 소재인 만큼 신음소리로만 열연을 펼쳤을 뿐이어서 화제성 측면으로 신소율에게 참패당하는 굴욕을 겪기도 했습니다. 7위는 심혜진입니다. 재력가와의 결혼으로 이제는 부잣집 사모님으로만 기억되고 있는 배우 심혜진은 영화 은행나무 침대와 박봉근 가출 사건으로 각종 영화제 요주연상을 수상하는데 흥행과 비평에서 모두 성공을 거둔 몇 안 되는 여배우 중 한 명인데요. 여러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매번 등장만 선보였던 그녀 역시 상반신을 고스란히 드러낸 영화가 있었으니 그 영화가 바로 비상구가 없다입니다. 정작 남자 주인공인 박상민은 내내 춤만 추고 재미는 조연인 최종환이 보는데요. 잠자리 과정은 생략된 채 상황이 종료된 후라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 작품입니다. 6위는 류현경입니다. 다나 아니미지의 배우 류현경은 영화 방자전의 향단이 역할을 맡으며 연기 인생 처음으로 화끈한 연기를 펼치는데요. 하지만 주연인 춘향역의 조여정이 역대급 수위의 열연을 펼치면서 상대적으로 류현경은 조여정의 압도적 사이즈에 묻혀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방자전에 이어 후궁에서 연이어 보여준 조여정보다 류현경이 보다 희귀템에 속하기 때문에 조여정만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다시 한번 방자전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5위는 엄지원입니다. 지구용 400터맨 나디아 공주로 남자 어린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엄지원은 그로부터 6년 후 홍상수 감독의 영화 극장전에서 캐릭터의 복잡한 감정과 내면의 변화를 탁월하게 표현하며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극장전은 영화 속에 또 다른 영화가 나오는 액자식 구성을 갖고 있는 특이한 형태의 영화로 홍상수 감독 특유의 편집 방식과 구조에 대한 고찰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작품인데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영화를 정말로 즐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엄지원과 이기우의 여인숙 씬 이후부터 급격한 피로감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악한 홍상수 감독은 영화 후반부에 엄지원과 김상경의 여인숙 씬을 넣어서 이왕 시작한 영화를 끝까지 완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는데요. 다만 위안으로 삼을 만한 건 후반부 김상경이 이기우보다는 노련했다는 점입니다. 4위는 이소연입니다. SBS 드라마 천사유옥 주화란에 이어 MBC 드라마 동희의 희빈장씨, KBS 드라마 루비반지에서 정누나 역을 맡으며 악녀 역할에 특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소연은 2004년 영화 사랑의 기쁨을 통해 주연급 배우로 거듭나게 되지만 2년여간의 조연 시절 후회할 만한 작품을 찍었으니 그 작품이 바로 영화 스캔들 조선 남녀상 열지사입니다. 언론의 관심은
무명에 가까웠던 조연급 여배우가 옷을 벗는다는 것보다는 남자 주인공인 배용준이 안경을 벗는다는 것에 더욱 집중됐었는데요. 대중은 여주인공인 전도연이 영화 해피엔드 이후 3년 만에 또 한 번 농도 짙은 연기를 펼칠지에 대한 기대감과 또 다른 여주인공인 이미숙이 굳이 안 보여줘도 될 걸 보여주는 게 아닌지란 우려 섞인 마음으로 영화관을 향했고 이내 신인이었던 이소연만 빡세게 찍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개봉 당시 그저 예쁜 신인 여배우고 잘 보고 왔다 정도였던 영화는 이소연이 이후 주연급 여배우로 급부상하면서부터 재주목받기 시작했고 현재까지도 유일무이한 이소연의 19연기로 남아있는 작품인데요. 비단 이소연만이 아니더라도 윤사마의 연기 변신 역시 볼만한 작품이 바로 영화 스캔들입니다. 3위는 김원희입니다. MBC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각종 드라마에서 좋은 연기로 사랑받았던 김원희는 2004년부터 MBC 예능 프로그램인 놀러와에서 유재석과 더블 MC를 맡으면서부터 배우보다는 주로 MC로서의 행보를 펼치게 되며 예전 그녀의 통통 튀던 드라마와 영화 속 모습을 그리워지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김원희 역시도 딱 한 번 예상치 못했던 연기를 펼친 작품이 있었으니 그 영화가 바로 영화 사랑전쟁입니다. 김원희가 MBC 공채 탤런트에 합격하기 전에 촬영을 마친 영화로 당시 가스무살이었던 그녀의 풋풋함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지만 영화 자체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라면 보겠다는 마음을 접으시고 김원희의 보기 드문 모습만을 보시겠다면 영화 시작에서부터 50분 뒤로 빨리 감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위는 양미경입니다. 데뷔 후 다양한 작품에서 여성적인 이미지의 배역을 주로 맡으며 가능한 여배우를 꼽으라고 한다면 반드시 포함될 양미경은 배우 생활 동안 딱 한 번의 악역을 맡았고 야한 영화 역시 딱 한 번 찍었는데 그 영화가 바로 영화 불씨입니다. 과거의 죄값을 치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중에 애인에게는 배신을 당하고 불치병까지 앓게 되는 전형적인 신파 영화지만 양미경의 젊은 시절 미모와 더불어 안문숙 등 다른 여배우들의 의외의 모습을 덤으로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한 번쯤 1.5배속으로 즐겨보시길 추천합니다. 1위는 하지원입니다. 하지원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영화 색즉시공을 떠올리셨다면 당신은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지원이 영화 색즉시공에서 엄청나게 과감한 연기를 펼쳤다고 기억하고 있겠지만 정작 색즉시공에서는 얇은 속옷으로 비치는 정도였을 뿐 애초부터 하지원 측이 키스신까지라는 마지노선을 정해놓은 상태로 촬영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수위는 진재영 신이 함소원 등의 조연 배우들이 도맡아서 찍었을 뿐 하지원의 수위 높은 연기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하지원은 색즉시공에 앞서 영화 진실게임에서 이미 과감하게 자신의 상반신을 드러낸 연기를 펼친 바가 있었습니다. 딜스 출신의 김성재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고 알려진 이 영화에서 당시 신인이었던 하지원이 대선배인 안성기를 압도하는 연기력을 보이며 하지원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만들기도 했는데 아직 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꼭 한번 시청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총 9편의 영화와 여배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의외의 영화가 단 한 편이라도 있었기를 희망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